김포 한강선을 추진하려면 사업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관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인천에서도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힐슨 코리아 펀드 가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출시 이후 470명이 가입했습니다. 해외 15개국 12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던 뚜르드 DMG 2019 국제 자전거 대회가 강화도에서 폐막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 국비 확보액을 올해보다 1조 3천억 원 증가한 15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뚜르드 DMG 2019 국제 자전거 대회가 폐막했습니다. 올해는 강원 고성에서부터 인천 강화까지 510km 구간에서 펼쳐졌는데요.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뚜르드 DMG 국제 자전거 대회의 마지막 날, 영광의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제 사이클 연맹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인한 청소년 자전거 대회인 뚜르드 DMG 국제 자전거 대회. 비무장지대와 접경지를 달리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남북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곳들을 이번 대회를 통해 보시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네덜란드와 미국 등 15개 나라 21개 팀 모두 120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세계적 유망주들과 함께 뛴 한국 선수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합에서 경험할 수 없는 속도감이랑 또 다른 나라 선수들과 타보게 되어서 좋았고 일단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개인 수상자 10명 가운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유럽 선수는 2억 마일이 떨어진 한국에서 열린 경기가 유독 기억에 남았습니다. Yeah, I do think it's a bit different. We don't get to race the Asian teams that much, so it always makes a difference. And but I'm really enjoyed racing here, and I'm hoping to race here back next year. 강원 고성에서 인천 강화까지 5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친 뚜르드 DMG 국제 자전거 대회는 내년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화입니다. 경기도가 내년 국비 확보액을 올해보다 1조 3천억 원 증가한 15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회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주요 사업으로 청정계곡 도민 환원과 수술실 CCTV 확대, 공정거래 감시 강화, 노인 장기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지역화폐 전국 확대와 행복마을관리소 전국 확대, 통일경제특구 조속입법 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죠. 우여곡절 끝에 한강선이라는 이름으로 국토교통부 추진 계획에 올랐지만 사업이 본격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낮은 사업성을 채우려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한강선이 국토부 추진 계획에 오른지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선거 때마다 지역 정치권의 단골 공약이었을 정도로 김포 시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한강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시민들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이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2020년 수립될 제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을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김포 한강선이 추진이 되려면 2020년 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이 돼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사업성이 관건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김포시의 용역 결과를 보면 5호선 김포 연장의 경제적 타당성, 그러니까 BC값이 충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에 지역 정치권도 팔을 걷어붙이고 사업성 만들기에 나선 바 있고요. 여러 차례 용역을 거쳐서 현재는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치, 그러니까
BC값이 0.9 이상이 나온 용역 결과를 확보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강송 추진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요. 바로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입니다. 건폐장 문제는 앞서 5호선 연장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기도 했는데요. 네. 5호선 김포 연장을 추진을 하면서 차량 기지와 인근에 있던 건설 폐기물 처리장도 함께 이전을 하려던 서울시의 입장과는 달리 5호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은 건폐장을 받지 않겠다라면서 이제 갈등이 불거졌었고요. 그런데 최근 용역 결과를 보면 한강선이 사업성이 있다라는 이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 용역 조건에 이제 포함 이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반드시 이제 포함을 시켜야만 사업성이 나온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결국 5호선 유치를 위해서는 건폐장 이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건폐장 문제가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지역 정치인인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철우 국회의원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 의원은 3일 그 지역 기자회견을 통해서 건폐장 없이 한강선의 사업성을 채우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제 못 박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김포시가 이 건폐장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할 때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호선 연장에 대한 서울시의 공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서울시는 이 공문을 통해서 차량 기지와 건폐장 동시 이전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반기 중에 지자체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여기서 지자체가 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을 제시를 할 경우에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바꿔 말하면 사업성을 높일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건폐장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서 인천이든 김포든 수해 지역에서 건폐장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건폐장 이전은 주민들의 갈등이 큰 사안이고 또 김포시가 건폐장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했기 때문에 쉽게 고를 수가 없는 선택지인데요. 다른 대안은 없는 겁니까?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 의원의 의견을 물었었는데 홍 의원은 용역 결과만 놓고 보면 일단은 그렇다, 대안이 없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고요. 다만 김포 한강선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김포 누산지구 개발을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누산지구 개발은 아직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시화되려면 여러 단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한강선이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이제 포함이 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게 이제 2020년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누산지구 개발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건폐장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이제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 됐는데요.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공사장에서 설치 중이던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며 근로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 사고로 근로자 51살 A씨가 구조물에 맞으면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3m 높이 철제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있던 근로자 B씨도 지상으로 추락해 팔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5시쯤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뒤 운전자는 신속히 차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엔진룸 등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6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출시한 필승 코리아 펀드 가입이 주를 잇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출시 이후 인천 가입자만 470명입니다. 이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은행, 박남춘 인천시장이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펀드 가입서에 서명합니다. 박 시장은 적립식 펀드에 처음부터 1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을 반드시 이겨내고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가는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국 펀드로도 불리는 필승코리아 펀드. 8월 14일 출시한 이래 인천에서만 470건, 초기 납입금 기준으로 약 2억 원이 모였습니다. 전국 판매액의 4.8% 수준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인천시 외도 이용범 시의장이 가입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계속 우리 시원들이 매일 릴레이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좀 반성하고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소재, 부품, 장비, 기술 분야 관련 대학의 장학금과 기타 사회공헌 활동에 지원합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도성훈 교육감도 이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우입니다. 부천과 김포 지역 시민 기자들과 지역 소식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협동조합 커뮤니티 플랫폼 EU의 임민아, 김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임민아 기자, 부천 마을 곳곳에서 마을 활동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네트워크 파티를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우리 마을 주민 기획단 점프업 프로젝트를 몇 차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올해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네트워크 파티가 부천 아트벙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8월 20일이었는데요. 부천 아트벙커 B3구 멀티미디어 홀에서 우리 마을 주민기획단 위원들 그리고 마을 주민 공모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한 6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네트워크 파티를 열었습니다. 넵8이라는 버스킹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청년 공동체의 공연을 보면서 일단 몸을 풀었고요. 마을 공동체팀 김수현 주무관이 부천시 마을 공동체 현황과 애착 요인을 조사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해 동안 마을 활동을 하면서 지쳤던 몸과 마음을 푸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 마을 현황과 애착 요인을 분석한 것을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김수현 주무관은요. 부천은 이미 양적인 성장은 충분하다. 네,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행정부서나 기관의 연계 융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을이나 공동체의 개념을 먼저 정리한 이후에 마을 리더를 발굴하거나 활동과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광역동 전환으로 이제 부천동으로 이름이 바뀐 원미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애착 요인으로 삐지트 같은 문화 공간이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문학동산과 원미시장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계셨고 아직까지 따뜻한 정이 넘치는 마을이다라고 원미동을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동네 분석 내용이 궁금하다면 어디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내용은 마을 공동체 팀에서 연말까지 더 많은 공동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성과 확인 실증 및 모델 개발 연구 라고 하는 결과와 함께 부천의 마을 공동체 지형을 안내하는 시간이 연말에 마련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전에 내용을 꼭 확인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천시 자치 분권과의 마을 공동체 팀, 일명 저희는 별그대라고 부르는데요. 네. 김수현 주무관한테 전화를 하시면 아마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주단의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포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기자, 북변동 363광장에서 특별한 바캉스가 이어지고 있죠? 네, 북변동 363번지에서는 예술가들과 김포 시민들이 뜨거운 여름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100가지 김포 시민들의 사연을 담은 그림이 완성되어 벽화를 이루고 청년 예술가들이 만든 조형물이 광장의 문, 그리고 포토존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16일 개막을 시작으로 디제잉, 마술, 댄스, 그래피티 퍼포먼스 등 기존 원도심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시민들이 아트 바캉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댄스팀의 공연도 북변동을 뜨겁게 달갑습니다. 예. 광장에서는 가족과 연인들이 광장에 둘러앉아 공연을 감상하며 다양한 먹거리와 시원한 맥주, 커피를 즐겼는데요. 아트 바캉스 참여자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원래 여기 광장이 쓰레기장이라고 들었는데 먼저 이렇게 아름답게 공간이 변화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뭐 친구들끼리나 연인끼리 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공간이 계속 유지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여름밤의 바캉스, 이 표현이 잘 어울리는데요. 또 김포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투어도 진행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363 예술광장뿐만 아니라 북변동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걷는 원도심 투어도 진행되었습니다. 김포인쇄사 송미연숙, 김포초등학교와 옛 문방구, 오달통 분식, 김포향교, 김포성당 등 많게는 100년에서 적게는 3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장소를 시민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투어 참가자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김포의 동이 세 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다른 동도 있다 해서 관심이 생겨서 왔어요. 그 김포초등학교인데 왜냐하면 1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요. 네, 인터뷰 보셨는데요. 이번 363 예술광장 프로젝트가 슬럼화되고 있는 원도심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북변동을 알고 있던 시민들에게는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이며 신도시에 이주한 시민들에게는 김포시의 새로움을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김포 아트 바캉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 부천 김포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공공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에 이어 민간으로 사업을 확대합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민관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추진한다며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은 병원당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도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만 13세에서 23세 도민이 사용한 실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버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이런 내용이 담긴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자가 사용하고 있는 선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해서 교통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뒤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해줄 예정입니다. 연간 최대 550억 원의 예산을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투입해 1인당 연간 만 13세에서 18세는 8만 원, 만 19세에서 24세는 16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소방서가 2019년 경기도 소방장비관리 상태 확인 점검 평가에서 우수관서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소방차량 관리와 개인 안전장비 관리 실태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로 진행되는데요. 부천소방서는 같은 그룹에 속한 소방서 11곳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천시가 오는 9일부터 3일 동안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는 부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비롯해 자매결연 도시를 포함한 18개 시군에서 생산된 특산물이 판매되는데요. 시중 가격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국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가을 장마로 인한 폭우에 이어 태풍까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요일까지 중서부 지방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이후 주말쯤 13호 태풍 링링이 수도권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부터 우리 지역에도 비가 오겠고요.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7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비가 올 텐데요. 이 가을 장맛비는 길게 이어집니다. 특히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3호 태풍 링링이 이번 주 후반쯤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2002년의 태풍 루사와 2003년의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던 대표적인 가을 태풍인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